재난 칼국수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언제 먹어도 속까지 시원해지는 국물에 후루룩 찹찹 먹기 좋은 면발이 어우러진 한 그릇 동주 칼국수 되시겠다. 어우 얄미워. 한입 하는 순간 조개살이 토실토실하니 국물 맛이 예사롭지가 않은데요. 보통 딸리에서 먹는 바지락 칼국수가 7, 8천원 하잖아요. 초저가니까 6천원 정도 하지 않을까요? 오케이, 6천원. 과연 제작진의 예상이 맞을지 한 그릇 값을 계산하고 나온 금액은? 3,500원이요? 3,500원? 3,500원 맞아요? 맞습니다. 3,500원이요? 할인이에요? 할인기간? 그냥 칼국수도 아니고 동죽 칼국수가 단돈 3,500원? 아, 이렇게 많은데요? 와. 게다가 눈을 의심케 하는 넉넉한 양까지 더해지니 이 집의 가성비 무서울 정도인데. 진짜. 라면은 또 2,500원에서 3,000원. 국수 이렇게 두개 이렇게 싱싱한 거 넣어줘서 먹는 게 얼마나 저렴한가. 고맙지 먹는 입장에. 국수 내야지 뭐 저기 호박 사야지 뭐 여기 들어가서 재료 같은 거 사면 3,000원 하자. 사기다. 이 집은 조개 칼국수 말고요 저렴한 칼국수가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이 집에 또 다른 초저가 메뉴. 야 이거 또 한국인이 사랑하는 매운맛에 고소한 달걀까지 풀어 더욱 맛 좋은 이것. 무슨 마라탕 같아요. 얼큰 칼국수도 단돈 3,500원. 태어나서 본 칼국수의 가장 빨개. 칼칼한 국물 한 모금이면 어느새 스트레스까지 시원하게 날려준다는데. 우리 시켜도 7,000원. 시원한 게 적절하게 좋아요. 그 시원한 국물 맛의 비결? 고추씨를 필두로 대파, 다시마, 북어, 멸치 등 들어가는 재료만 모두 10가지. 이 모든 게 잘 우러날 때까지 하루가 푹 끓여준다는데. 칼국수는 왜 하게 되셨어요? 처음부터 칼국수를 한 게 아니라 수육, 족발 먼저 시작하면서 배달 갔다 오면은 얼굴 뭐 팔 이런데 막 다 피가 철철 흘러가지고 오는 날이 허다했죠. 새벽에 음주운전하는 차에 치여 죽을 고비를 넘긴 적도 있었다는데. 그런 남편을 더는 지켜볼 수 없어 17년 넘게 해오던 배달 장사를 접고 지금의 가게를 연 주인장. 손님들이 먼저 찾는 가게가 되려면 우선 맛이 좋아야겠다 싶어 그쵸. 연구 끝에 10가지 재료로 국물 내고 동죽으로 마무리하니 이렇게 완성한 동죽 칼국수부터 같은 밑국물에 얼큰함을 더하고 달걀물까지 곱게 풀어준 뒤 색깔이 쫄깃한 면발과 함께 한 소끔 끓여주면 완성되는 이것. 보기만 해도 속이 확 풀리는 얼큰 칼국수까지. 단돈 3,500원만 있으면 한 끼가 든든해지니. 어떻게 이게 3,500원이에요? 강렬한 비주얼만큼이나 인상적인 얼큰함과 깔끔한 동죽 칼국수 중 뭘 먹을지 고민될 지경. 맛있게 드시네요. 여기는 저렴하면서도 내용물을 또 이렇게 부실하지 않고 정말 알차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지역이라고 그래서 뜨거운 거 먹고 라면은 굉장히 시원한 느낌이 들었어요. 맛은 너무 맛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저렴하니까 혹시 냉동 크기를 쓰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은 한 거는.